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랍스타 무한 리필로 유명한 바이킹스 워퍼에 왔는데요. 이곳은 영등포점이에요. 예약이 어렵다고 하던데 저는 당일 예약으로 점심 식사하러 왔고요.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들어가 볼까요? 입구에 풀밭에 커피 전문점이 들어와 있어요. 커피 종류나 이런 디저트, 케이크도 다양하게 있네요. 음료수도 준비되어 있고요. 케이크는 압구정의 오래된 노아 베이커리에서 공수받는 거라고 하네요. 옆에 젤라또도 있고, 제일 중요한 이용 가격이 있죠? 성인 기준 100불인데요. 달러로도 결제 가능하고, 카드 현금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들어가 볼까요? 되게 신선하네요. 여기 초밥 세션이 있는데요. 초밥이 종류별로 있고 원하는 초밥을 얘기하면 바로 만들어서 주시네요. 간장이랑 초고추장 준비되어 있고요. 오, 사시미도 주문하는 대로 바로 손질해서 주신다고 하네요. 참치부터 문어, 홍민어, 연어까지 다양하게. 여기는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는 곳인데요. 해산물 섹션이에요. 다양한 해산물이 다 국내산이네요. 해산물은 한 번에 세 가지만 주문이 가능해서 한 접시 일단 시키고 다시 리필할게요. 여기가 메인인 랍스터바예요. 랍스터가 엄청 많죠? 랍스터 살아있다. 죽었나? 살아있네요. 이거는 미리 쪄놓은 것 같아요. 스페인 보케리아 시장이라고 다양한 또 요리가 있는데요. 갈릭 시림프부터 시작해서 예쁜 훈제 오리, 그리고 그릴 오징어, 맥앤치즈까지. 옆에는 오징어 먹물 빠에야 요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멘보샤, 동팔육부터 꿔바로우, 여기 파스타까지 다양한 양식, 중식 섹션이에요. 여기는 신선한 샐러드바랑 칠리소스, 초고추장 준비되어 있고요. 과일도 다양하게 있던데, 과일을 원하는 걸 골라서 바로 썰어주시는 시스템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역시 사시미를 먼저 먹어볼 거예요. 이곳은 초밥을 즉석에서 바로 만들어 주십니다.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 먹으러 갈까요? 한상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먼저 먹을 생선회랑 저기 샐러드도 좀 가져왔고요. 이거는 가리비랑 소라랑 해삼, 생새우랑 홍민어 두 피스 가져왔습니다. 짠! 사시미 되게 맛있겠는데? 광어 사시미? 광어가 엄청 맛있네요. 숙성도 좋고, 두께감도 좋고, 잘 썰어주셨는데 되게 쫀득쫀득하면서 엄청 찰져요. 자, 이번에는 이게 홍민어래요. 홍민어. 해산물도 신선하고 좋았는데요. 저는 바이킹스 워퍼 영등포점의 사시미가 너무 맛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스시 갑니다. 스시. 홍민어 스시인데요. 홍민어 스시도 즉석에서 만들어 주셔서 맛있었고요.
저는 생새우 초밥이 너무 맛있었네요. 아쉽게도 바이킹스 워퍼에는 화이트 와인이 없더라고요. 샴페인 두 종류가 있었고 사케가 몇 종류 있어서 주문했어요. 사시미 너무 맛있다고 했더니 셰프님이 영등포점의 사시미가 맛있어서 단골이 많으시다고. 여기 해산물도 한 접시 더 가져왔습니다. 문어. 문어 진짜 잘 삶았다. 아마 랍스타를 미리 쪄놓나봐요. 금방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서 내어주시네요. 손질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먹기 편하게. 내장. 랍스타 살. 랍스타는 미리 쪄놔서 아주 촉촉하진 않았지만 따뜻하게 내어주셔서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기는 한식 섹션인 것 같아요. 전복죽? 너무 맛있겠다, 전복죽. 내장이 듬뿍 들어간 전복죽이고요. 어머, 진짜 맛있겠다. 밥이랑 영양밥이랑 어머 여기 해물 된장찌개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는 코리안 푸드 반찬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가자미 식혜 명란전 낙지전부터 와 동치미까지. 어 진짜 맛깔스럽다. 여기는 김치, 새우장도 맛있겠고 어머 무회. 전복무래. 전복무래랑 꼬막 비빔밥까지. 여기는 보스턴 마켓이라고 랍스터와 다양한 그릴 요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생선, 치킨, 새우, 갈비 등 다양한 요리가 있어요. 음식은 옆으로 가서 주문을 미리 하시면 가재 모양의 진동벨을 주는데요. 여기도 해산물처럼 한 번에 세 가지 주문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가리비, 새우, 랍스타예요. 맛있겠다. 그릴 요리가 맛있네요. 가리비랑 새우예요. 새우는 불향까지 입혀져서 고소하고 맛있어서 리필 두 마리 더 해서 먹었습니다. 허니 버터 구이라고 하더라고요. 랍스터도 찜보다는 그릴 요리가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에피타이저도 재미있게 있고요. 안기모다, 안기모. 중앙시장이라고 뭐 토마토 홍합집? 안주로 이따 먹어야지.
새우 전부터 갈비찜, 갈비탕, 튀김 요리도 다양하게 있고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바이.